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오늘의 마이멘션 충북 옥천군 군서면입니다. 산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추수를 끝낸 들판은 한가롭습니다. 옥천군 군서면에 가면 충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품은 집이 있다는데요.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가 들판을 걷고 숲길을 건너 만난 오늘의 마이멘션. 과연 이 집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순, 안우영 부부입니다. 옥천 읍내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배산 임수의 숲까지 있는 주인공의 집. 이곳은 새벽을 밝힌다는 뜻의 안채 효인당입니다. 16년 전에 지은 별장 형식의 주택인데요. 전원주택 붐이 불던 시절 유행했던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지은 집이지만 주인공 부부의 깔끔한 성격처럼 잘 관리해왔는데요. 시인인 남편은 이 집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천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50여 년 전에 여기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셨는데 몇 년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20여 년 전에 여기다가 별장을 지을 계획을 하고 목조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아, 그럼 20년 전이라면 사실 목조주택이 많진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옥천 지역만 해도 조금 좀 시골 도해지기 때문에 세멘트 건물을 많이 짓는데 목조 건물은 아마 뭐 첫 번째, 두 번째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이 유럽의 성처럼 보이는 이유. 본체 옆에는 이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숲 때문입니다. 걸어서 2분이나 걸리는 긴 길이의 숲길인데요. 수령이 어림잡아봐도 꽤 오래된 듯 보이는 아름드리 나무들. 주인공의 집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산책길처럼 나 있는 이 길에는 앉아 쉴 수 있는 쉼터 의자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딱 도착하는 순간 어머, 공원 같았거든요.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 멋있는데 어떤 나무 거예요? 이게 메타세콰이어인데요. 한 20년 전에 심었어요.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이게 울창한 숲이 있어서 이 한국에도 도입을 하면 어떡 하고 이게 어린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이렇게 속성스러워서 많이 컸어요. 그럼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봄이면 녹음이 아주 우거지고 이때 가을이면 단풍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저희들 집은 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뭐 놀러 올 수 있고 여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가끔 와서 네. 아, 정말 여러분도 걸어보고 싶으시죠? 남이섬에서 보던 메타세콰이어 숲을 이제 충북 옥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본체 옆에는 아내의 호를 따서 붙인 항림 삼방이라 불리는 별채가 있습니다.
A little girl with nothing wrong is all. 9년 전 별채 옆에 안채와 비슷한 느낌으로 집을 한 채 더 지었는데요. 이곳은 오롯이 아내만의 공간입니다. 차와 붓글씨 쓰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 곳곳에 아기자기함이 돋보입니다. 안채는 우리 남편분을 닮았다 하며 이 곳은 선생님을 닮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제가 그 서예 쓴 지는 한 25년 넘었고요. 또 차 공부한 지가 한 13년이 지났어요. 그래. 저만의 공간, 남편은 안채에서 자기 서재에서 하고 저는 2층 작업실에서 또 이렇게 차 마시고 그렇게 보냅니다. 우아하면서도 되게 소녀스러운 느낌이, 뭐 커튼 같은 것도 있고. 규방공예 하는 작가인데 지금은 일본에가 있지만 커튼도 손으로 다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조그만 화각장이랑 네. 자수장, 저거는 일생이 그려진 화가 전통 장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논현동을 발품을 팔아서 헤매고서 구입한 거고요. 또 좋은 아이들, 작은 아들의 애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의미가 있는 아, 예, 예. 그런 작품이죠. 소품이지만. 예, 예. 네. 소소하지만 아기자기한 차 관련 소품들을 하나둘씩 사서 모으는 아내 강현순 씨. 모으고 바라보는 재미, 또 예쁜 찻잔에 차를 마시는 재미까지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힐링입니다. 타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아내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서예가인 아내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넓지 않아서 혼자 보내기 좋고 무엇보다 남편의 시를 붓글씨로 쓴다고 하니 부창부수, 금실 좋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층은 어떤 공간이에요? 제 작업실인데요.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나만이 혼자 있는 명상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시를 제가 쓴다는 것이 기쁘고 서로 돕고 같이 좋아하고 예술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살짝 다락방 느낌이 나요. 이렇게 다락방처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일부러 계단 공간을 너무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타원형 계단도 만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걸어놓고 한번 작품 감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걷는 그 다리라고 그러나 그 대를 전부 남편이 다 만들어줬고요. 하여튼 제가 필요하다면 이 서상 이것도 그이가 만들어주고 너무 크게는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소박한 작업실입니다. 이렇게 먹냄새가 인생을 더 향기롭게 하는 공간이 있어 아내는 행복합니다. 별채 앞에는 더 향기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신선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원두막 정자, 다의헌입니다. 아내가 직접 나무에 글씨를 새긴 서각작품을 걸어둘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곳인데요. 자주 친구와 지인을 불러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볕도 좋고 사람도 좋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공간은 언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여기가 잔디밭만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서 차 마시는 원두막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너와 이 집으로다가 지붕이 너와요. 나무 뚜벅뚜벅이로 해서 지붕을 한 건데 그걸로 해서 한 10여 년 했어요. 다리헌이라고 이름도 짓고요. 차 마시면서 힐링도 하고 쉬는 공간인데 누워서 책 보고 또 햇빛 있을 때는 요거 차 체양 이것도 내리고 그리고 또 음악도 틀어놓고 여기 있으면 정말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없어요. 정말 매력 있는 공간이죠. 선생님은 이 집에 놀러 오시면서 이 집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오면요. 위에 2층에 네. 서예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사회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아름답고 이건 돈 있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쁘게 져서 남에게 표본이 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라 친동생 같이 늘 뿌듯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올 때마다. 그럼 알아 그래서 따 얼싸고.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오랜 시간 아름다운 집을 가꾸며 살아온 노부부 선비의 집, 예술가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처럼 아내는 남편의 시를 화선지에 옮겨보는데요. 그 옆에서 남편은 조용히 먹을 갈아줍니다. 나 발꽃잎에 이슬을 낳아 당신 시예요. 봄의 시작도 여유와 낭만이 느껴집니다. 시간을 속이지 않아 이제 앞으로 이 공간에서 어떻게 지낼 계획이신가요? 제가 뭐 재주는 없지만 제가 글씨 쓰고 그림 그린 걸 좋아하니까 또 제가 이 남편 시도 쓰고 또 원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한테 글씨도 써주면서 남은 날 봉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아름답고 멋있게 살지만 아내가 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많이 열심히 도와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너무 보기 좋으신데 사랑의 포옹이라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집을 보면 집주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인다고 하죠. 남편은 시를 짓고 아내는 붓글씨를 쓰는 노부부의 예술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과 나누는 넉넉한 인심까지 이 집에 그 모든 것이 오롯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안우영, 강현순 씨의 예술을 사랑하는 집입니다. 숲을 품은 집 마이 베이션.